자, 오늘은 이렇게 경치가 아주 죽이면서도 앞에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무료 데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바닷가가 있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오늘 캠핑과 낚시를 할 장소입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물고기처럼 입었어?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어우, 왜 이래 이거 움직임이? 비둘기 좀 잠그고. 야, 이거 뭐야? 메퉁이. 아이고, 이거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메퉁입니다, 메퉁이. 저기 잘 빠졌다, 차라리. 아, 이거 오징어는 진짜 큰 거다 하고 조금 기대했는데 물고기였네요. 자, 앉아서 편안하게 레깅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3.5 노멀 애기를 빼고 2.5 노멀 애기를 한번 달아줘 보겠습니다. 입질이 없네. 야, 앞에 가오리 한 마리 지나갑니다. 가오리. 야, 가오리가 여기 왜 왔냐. 가오리 한 마리가 바로 앞에 헤엄쳐 지나가네. 오징어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자, 애기를 다시 바꿔서 슈퍼셜로.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좋기는 한데, 오늘 바다가 이상한 건지 뭐 집어등에 한참을 켜놔도 집어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좀 쉬다가 이따가 한번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 캠핑을 와서 지금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꿀맛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 원래 미니오징어를 같이 해갖고 오삼겹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내가 가서 먹을 거 잡아올게. 한 마리만 잡아오면 되지?
뭔가 한 마리 오는데. 오, 뭐냐? 문어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올라오는데. 뭐냐? 오케이. 문어 한 마리 올랐습니다. 문어. 나이스 샷. 먹을 게 생겼습니다. 문어. 문어라면. 칼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와, 색깔 변하는 거 봐. 어, 극혐. 거기 이빨 조심해. 이쪽은 이빨이잖아. 손질을 한 문어를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부터. 엄청 쫄깃거려? 역시 초장 맛이지. 자, 원투 낚싯대를 세팅을 해서 멀리 던져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앞에 텐트에서도 낚싯대가 보이기 때문에 소리도 들리고 캠핑을 재밌게 하기 위한 데코레이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뭐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던져보겠습니다. 낚싯대 두 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좀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면서 입질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텐트 안에서 바로 앞에 원투 낚싯대가 보입니다. 입질 오면은 바로 뛰어가서 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 입질 오는데? 까딱까딱. 어? 오른쪽 거 입질이다. 자, 이거 오른쪽 거 뭐 물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 있을 텐데. 아, 물고 있다. 히트.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뭐냐. 오. 가오리. 이 꼬리에 독 있는 거 봐. 가시. 근데 이게 가오리 꼬추인가? 너무 큰데. 자, 가오리 방생을 해줬습니다. 얼른 가라.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자, 무늬 오징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사이즈는 작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야. 여러분, 사이즈 어마무시한 메퉁이가 올라와 버리네요. 네가 왜 나오냐? 야, 뭐 물었다. 뭐야? 숨어있어, 어린이. 어린이? 나 미역이 커인 줄.